여러분의 적당히 먹기 가장 어려운 식사 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미리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는데 무려 84%의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중 저녁 식사량 조절이 어렵다에 투표했어요. 아주 압도적인 수치죠.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이 안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녁 식사에 있고, 이것만 해결해도 체중 감량은 정말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저녁 소식자가 되는 나이트 루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에만 집중해도 저녁 과식, 폭식은 물론 야식 식습관까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우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독 저녁 식사에서 무너지는지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 고갈. 두 번째, 보상 심리. 세 번째, 무의식 고착. 이 세 가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 고갈. 우리의 하루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저녁 식사 전에 모두 소진됩니다. 그럼 당연히 저녁 식사에선 건강한 메뉴를 선택할 의지도, 양 조절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고갈된 저녁 식사에서 유독 무너지기 쉽겠죠. 게다가 다이어트를 몇 번만 반복해도 식욕은 불안정해지고, 식욕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면 가짜 식욕이 증가합니다. 또 우리는 원래 음식의 맛을 통해서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몸이 지친 상태에서 미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먹은 만큼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레 식사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상 심리. 이건 앞선 에너지 고갈과 이어지는 이유인데, 저녁 앞 시간에서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나면 오늘 진짜 힘든 하루였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당연히 하루의 마지막인 저녁 식사에서 힘들었던 오늘 하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체력을 음식을 마음껏 먹음으로써 보상받거나, 퇴근 후 넷플릭스 켜놓고 배달 음식에 맥주 한 캔을 하루 중 유일한 낙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무의식 고착. 이건 되게 간단한데, 내가 저녁 식사에서 한 세네 번만 과식 이나 폭식을 반복하면 이미 내 하드디스크엔 나는 저녁 식사 과식하는 사람이라고 저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저녁 식사라는 자체만으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무의식이 우릴 조정하는 거죠. 넌 저녁을 무조건 과식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분명히,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식사를 정복하려면 오늘은 진짜 저녁 식사 적당히 먹어야지, 건강하게 먹어야지, 기필코,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고갈, 보상 심리, 무의식 고착, 이 세 가지 원인들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식욕이 편안해지는 나이트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본론으로 식욕이 편안해지는 나이트 루틴, 일명 소식자 되는 나이트 루틴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섯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오직 휴식을 위한 올스톱 타임 정하기. 예를 들어 내가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이다 하면 퇴근 이후 시간엔 에너지가 고갈되는 스케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PT 받고 유산소까지 마치고 오시는 분. 물론 내 식욕이 안정화되어 있고 저녁 식사에서 크게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자꾸 저녁 때문에 살이 안 빠져 고민이다 하는 분은 운동은 퇴근 후보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혹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더라도 어딜 가서 뭔가 과격하게 하기보다는 홈트, 집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과 양을 줄여서 해야 돼요. 혹은 나는 운동은 아니고 자기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저녁 시간에도 나만의 투두리스트가 되게 많다 하는 분, 이것도 안 돼요. 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오늘 할 투두리스트가 남아있으면 이 자체가 가짜 식욕을 증가시키기 쉬워요. 내 하루 일과에 맞춰서 나만의 올스톱 타임을 정해두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리스트를 비우고 오직 편안한 시간, 편안한 힐링을 누리는 데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샤워. 올스톱 타임이 시작된 이후엔 무조건 샤워 먼저 챙겨줘야 합니다. 샤워는 고갈된 에너지를 급속도로 충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바로 씻으러 가지 않고 진짜 씻기 귀찮다 하고 늘어져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시간도 시간이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또 낭비돼요. 그래서 하루 마무리의 시작, 나이트 루틴의 시작은 무조건 샤워입니다. 그리고 샤워를 한 후에 외출복과 구분되는 나만의 잠옷을 지정해두고 그걸로 입으시면 좋은데, 옷은 내 태도에 영향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내가 저녁 시간을 힐링 시간으로 잘 활용하지 못했던 분도 잠옷만 착용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쉬는 시간이야 라는 모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세 번째, 편안한 저녁 식사. 이제 샤워를 마친 후에 저녁을 잘 즐겨주면 되는데 보통 낮 시간엔 바빠서 아침,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음식을 충분히 즐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저녁 식사를 활용해서 하루 식욕을 잘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식욕이 불안정한 사람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양껏 차려두고 먹는다고 해서 식욕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식할까 불안하지 않도록 내가 양 조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딱 먹을 만큼만 상을 차려서 편안한 노래, 피아노 음악 틀어두고 천천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느긋하게 즐긴다는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예상 질문이 저는 퇴근하고 샤워까지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데 물론 저녁 식사는 최대한 빨리 하면 할수록 좋지만 우리 퇴근 직후에 몸이 경직된 상태, 미각도 둔해진 상태에서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많이 하는 것보단 조금 늦더라도 릴렉스된 몸으로 편안하게 음식을 즐기는 것이 훨씬 신체에 이롭습니다. 저는 퇴근 후 운동을 가기 때문에 샤워까지 하고 저녁 먹으면 진짜 너무 늦은데요 하는 분은 애초에 그렇게 지정한 스케줄이 내 하루 에너지에 맞지 않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평일엔 운동량을 확 줄여서 내 몸이 개운할 정도로만 해주고 운동은 여유가 되는 주말에 마음껏 즐기는 것을 추천해요. 저는 평일 운동은 출근 전에 아침에 가볍게 운동하는데 이때는 운동을 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루 좋은 컨디션으로 보내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위한 운동은 토일, 주말을 활용해서 마음껏 해줍니다. 네 번째, 전신 릴렉스. 우리에게 저녁 시간은 뭔가를 더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힘들었던 하루를 릴렉스, 휴식하고 다음날을 더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 충전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저녁 시간은 신체 릴렉스를 꼭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은 폼롤러로 전신 셀프 마사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챙겨주는 것도 좋고 욕조가 있다면 반신욕 혹은 간단한 족욕도 괜찮아요. 반신욕을 한다면 샤워할 때 붙여서 해주는 게 좋겠죠. 나아가 이 마사지는 신체를 릴렉스 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일기를 쓰는 것은 정신을 릴렉스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일기를 그냥 쓰기 부담스럽다면 식사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추천해요. 식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건 식욕 안정화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면 준비 시간 돌입. 보통 우리가 수면 계획을 세우면 난 꼭 11시에 자야지 하면은 11시에 침대에 눕는데 그럼 절대 11시에 잠들 수 없겠죠? 내가 목표로 하는 취침 시간이 11시라면 그 바로 1시간 앞인 10시부터 수면 준비 시간에 돌입해야 됩니다. 이때는 핸드폰, 다른 리스트 다 완전히 제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명상한다. 그냥 맨몸으로 나 힐링하면서 혼자 멍 때리며 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때 최대한 빨리 잠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수면 준비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느샌가 잠들어 있고 다음날 더 개운하고 맑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소식자 되는 식욕이 편안해지는 나이트 루틴 생각보다 간단하죠? 저는 사실 저녁 식사량 뿐만 아니라 야식 습관 때문에 정말 오래 고생했었는데 저만의 나이트 루틴이 이렇게 정착된 이유로 야식 습관은 당연히 사라지고 저녁 식사도 적당히 먹게 되었어요. 이 덕분에 체중 감량은 당연한 거고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서 스트레스였는데 아침 부기도 정말 압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지킴이 분들도 내가 저녁 과식, 반복되는 저녁 폭식으로 인해 고민이다 하면 오늘 저녁은 꼭 적당히 먹겠어 라고 다짐하기보다 식욕이 편안해지는 나이트 루틴, 올스톱 타임 정하기, 집에 오면 무조건 샤워부터 편안한 저녁 식사 즐기기, 전신 릴렉스, 마사지도 좋은데 일기까지 써주면 더 좋고 그리고 취침 1시간 전부터 수면 준비 시간 돌입. 이 다섯 가지 꼭 챙겨보세요. 요거는 메모해서 방문에 붙여놓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식욕은 불안정할까? 얼만큼 불안정할까? 궁금하다면 비가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식욕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요거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엔 나이트 루틴에 이어 모닝 루틴도 궁금하다 하는 지킴이를 위해 살이 가장 잘 빠지는 모닝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